a son of the land and a son of the seas. 영화 보고 셀프로 보는 시간, 영화 앞담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아쿠아맨이 인간과 아틀란타 여왕사에 태어났잖아요. 최초의 수륙양용 히어로? 매력이 또 두 배더라고요. 오, 맞아. 육중 매력, 육지 매력 두 배다. 맞다, 그거다. That was the worst pet talk ever. 첫 등장에 완전 소름이 쫙 돋았어요. 성난 근육에 섹시한 동굴 보이스까지. 많이 썩나. 그치. 네. 아쿠아맨 대대로 입덕 유발하는 영화다. Permission to come aboard. 레라랑 케미도 굉장히 뜸조했다. 인정. 야, 코믹 케미가 꿀잼. 그 빨간 머리에 비늘 의상까지 소화했잖아. 완전 반했어. 개좋네요. 그리고 아쿠아맨은 되게 문제 생기면 다 나타나잖아요. 완전 해결사. 원더우먼을 잇는 DC의 새로운 걸크 히어로가 나타났다. 창을 찾으러 땅이랑 바다를 막 오가잖아요. 그때 볼거리가 정말 쏟아져요. 눈이 진짜 즐거웠어요. 바다 속 CG가 또 완전 눈호가 너무 좋았어. 그 씬 기억하세요? 불빛 들고 심해로 쫙 들어가는 장면. 아~ 그때 진짜 시선감. 그건 진짜 IMAX로 봐야 돼. 맞아. 뭐랄까 약간 캡슐 타고 바닷속을 여행하고 있는 느낌? 진짜 해저 도시가 있다면 약간 이렇지 않을까?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준이었지. 그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. 그 이전 히어로 무비들이 다 우주 세계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여태껏 보지 못한 바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. 육지 씬도 쩔더라고요. 사하라 사막부터 시칠리아까지. 아, 이탈리아 멋있었어. 아, 맞아. 오버워치 같아. 빌런이 두 명이잖아요. 바다에서는 옴이 있다면 땅에서는 블랙 만사. 지상과 수중을 오가면서 액션을 하니까 아주 몸이 들썩들썩. That was awesome. 세상 처음 보는 수준 액션이라서 그런지 약간 갓 잡은 생선 같은 신선함? 아틀란타 여왕 액션 장면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. 저는 특히 그 마지막 수중 전쟁 씬 있잖아요.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. 이름이 아쿠아맨이라서 바다에서만 강할 줄 알았는데 땅에서도 무적이었죠. 이탈리아에서 벽 뚫고 지붕 뛰어다니는 액션 씬 있잖아요. 진짜 이세상 액션이 아니었다. 컨저링 시리즈로 유명한 제임스 완 감독이잖아요. 공포, 스릴러, 액션을 다 정복하고 이제 히어로물까지 넘보고 있는 사기키의 감독. 감독의 특유 유머 코드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DC 세계관을 잘 모르거나 사전 지식이 혹시 없어도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. 또 이스터에그 찾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어요. 혹시 몰래 온 손님 애나벨 보신 분 계신가요? 오. 봤어요? 러닝타임이 꽤 긴데도 쉽게 풀어낼 줄 아는 분, 명불허전 제임스 완. 사실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기대를 뛰어넘었어요. 제임스 완, 와 이름값 한다. 니값 했다. 니값 했다. 솔직히 이 정도면 앞으로 나올 DC 솔로 히어로 무비 기대된다. 맞아요. 저 진짜 이거 개봉하면 아맥으로 한번더 보고 저도요. 나도 볼 거라는 가자는 가보자는